네, 안녕하세요. 강토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식스 JJ 자운드 콜라보 젤 카야노 14에 대해서 간단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먼저 구성품은 화이트 여분끈, 그리고 속지 신발, 그래서 젤 카야노 14 들어갔고, 반대쪽은 JJ 자운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갔습니다. 네, 글로벌 발매는 8월 26일, 2-3일 전에 발매를 했고, 컬러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실버 그리고 화이트 컬러 두 컬러를 발매했어요. 제가 항상 JJ 자운드 콜라보 모델을 보면서 뉴발란스랑도 하고 뭐 리복이랑도 하고 엄청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, 수량이 정말 극소량 발매하는 모델로 유명한 콜라보 모델입니다. 이 모델 역시 극소량 발매를 했습니다. 일단 이번 모델을 봤을 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발매 전 이미지 사진이랑 실제 이미지 컬러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,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근데 확실히 발매 전 이미지 사진보다 실제 컬러가 좀 더 원했던 컬러에 가깝습니다. 깨끗한 화이트에 그리고 셀룰라 컬러 블랙. 놀랐던 게 이 메탈릭이 정말 질감 만져보면은 알루미늄에 기스난 것처럼 질감도 느껴지거든요. 그만큼 메탈릭에 대한 질감도 보이는 디자인도 살렸습니다. 이 화이트 메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겠죠. 그러면서 좀 더 나만의 신발로 더 이뻐질 것 같아요. 뭐 JJ 자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모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까지 올랐더라고요.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JJ 자운드가 지금 대세고 많은 매니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들어요.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컬러에다가 많은 분들이 데일리 신발로,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컬러 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발에 대한 인기가 막 떡락했고, 초반에 사면은 물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이거를 시세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지금 구매해야 되나? 아니면 좀 더 떨어질까?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이 모델만큼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세보다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번 디테일, 어떤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. 젤 카야노, 저는 아식스를 엄청 많이 신진 않지만 평소에 그래도 러닝을 할 때 즐겨 신는 편인데, 특히 젤 카야노 시리즈 말이 없는 시리즈예요. 되게 명작이고 상도 많이 받은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신발로서의 기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신발입니다. 정말 괜찮은 신발이고, 많은 분들이 젤 카야노 편한가요? 뭐 14, 특히 14 모델 편한가요? 엄청 편한 신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이 모델 같은 경우 신어보니까 무조건 저는 발볼 발등이 평범한 발인데 반업 사이즈 하니까 정말 저스트 사이즈입니다. 발볼 발등이 없는 분들도 반업 사이즈 추천드리고, 발볼 발등이 넓거나 높은 분들은 정도에 따라서 1업 그 이상 업하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신발 리뷰는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괜찮은 모델 아니면은 요새는 안 하고 있었는데, 이 모델만큼은 정말 소개시켜 드려도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, 틀림없이 지금 시세 40만원대 중후반에 구매해도 절대 후회 없을 만한 모델입니다. 네, 더 궁금하신 점 아니면 제가 리뷰에 빠뜨린 점, 또는 뭐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살까요? 어느 나라가 시세가 더 쌀까요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.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까지 강토치의 포프탄 독해 생활이었고요. 빠르게 다음에는 더 재밌는
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